2021년 3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진우입니다.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야권단이라는 결렬, 협상, 다시 결렬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 진영 간의 원색적인 비방과 거친 말들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사이 정책과 공약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주목해야 할 시대정신은 무엇일까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장관, 국방장관이 모여서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고요. 앞으로 더 긴밀한 공조 약속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오늘 연이어서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서 독한 말 쏟아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주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LH 특검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이 국회의원 전원의 전수조사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무소속 의원은 213억 원어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우, 실거래가라고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요, 가짜 농부 의원들도 덜어 있습니다. 오선 국회의원들이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비록에서 논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서울시장, 부산시장 뽑고요. 다른 곳에서도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3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 등록 시작했는데요.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4월 2일, 3일부터 투표 시작하니까 정말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거네요. 여러분들은 마음의 결정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후보의 어떤 덕목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정의, 청렴, 추진력, 겸손,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이번 선거의 시대정신은 또 무엇인지 여러분의 의견 받겠습니다. 그리고 전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협상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이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 협상은 결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래 양측은 내일 단일 후보를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이때까지는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좀 이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일단 두 후보 모두 본선 후보로 등록한 뒤에 다시 단일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오늘 오전까지 또 협상을 이어갔는데요. 이 추가적인 의견 접근을 이어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정양석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단일 후보 등록 약속은 지키기 어렵게 됐다라고 했고요. 이태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각자 후보 등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이 거친 언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비상식적이다 얘기하고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두 후보의 입장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 정오에 긴급 입장문을 발표해서 오세훈 후보 측이 제안한 수정안을 본인이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촉박하지만 아직 시간은 있다, 마지막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환영한다면서 이제 협상단은 조속히 협상을 재개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추가 협상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기자들의 수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45명으로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사우나 관련 확진자가 많은데요. 경남 진주에 이어 이 충북 제천의 사우나 관련 확진자도 50명을 넘겼고 이 경남 거제의 이 유흥주점 사우나 관련 확진은 대우조선 해양까지 번졌습니다. 사우나, 목욕탕 잠시 안 됩니다. 잠시 안 됩니다.
각별히 조심해 주십시오. 한미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모여가지고 회담을 했어요. 네, 한미 양국은 오늘 외교 국방장관 이른바 2+2 회의를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함을 확인함으로써 대북 제재 압박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핵화와 관련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그러니까 CVID 등의 표현도 없었습니다. 이제 첫 걸음입니다. 처음으로 외교장관, 국방장관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남북 화해와 협력 쪽으로 걸어가야죠. 그런데 또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또 거친 말 쏟아냈습니다. 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오늘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미국의 물밑 접촉 시도에 대해서 시간벌이용, 여론벌이용 조미접촉이라고 비방하면서 우리와 한 번이라도 마주앉을 것을 고대한다면 몹쓸 버릇부터 고치고 시작부터 태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북한 버릇, 몹쓸 말버릇은 진짜 여전하군요. 애틀랜타에서 총격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몇 달 동안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잔혹행위의 문제를 얘기해왔다라면서 너무나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백한 증오 범죄입니다. 아시안들을 다 죽이겠다 이러면서 총을 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번 사건을 본인이 인종 혐오 때문에 벌인 일이 아니고 성 중독 때문에 벌인 일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마사지샵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도록 없애려 했다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가중처벌되는 증오범죄를 피하기 위해서 예. 성적 욕망을 운운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목격자들에 따르면 피의자가 총을 쏘면서 아시아인들을 모두 죽이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이 범행 동기를 따져봐야겠지만 이 가해자가 계속해서 거짓 정보, 가짜 뉴스에 오염된 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시아인들의 혐오가 계속되는데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그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더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네, 국가정보원과 공모해서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추선희 전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추선희 씨 상고심에서 정치관여 혐의에 징역 10개월, 그리고 공갈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네. 추선희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의 지원을 받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시위를 통해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의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들을 비난해 왔습니다. 1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2심은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도운 행위는 불법성이 더 크다라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실형 징역 10개월인데요. 어버이연합 그리고 추선희 전 총장이 한 일을 보면 10개월도 그렇게 중형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했습니다. 대검이 수용했습니다. 네, 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에 관한 수사지휘에 대해 겸허히 수용해서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열어 재심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남관 대행은 한동수 감찰부장과 이문정 감찰연구관 등 조사와 기록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 그리고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다만 일선 고검장들도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 임종석 의원 특위 의혹 불거졌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가족이 임종성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에서 땅 투기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임종성 의원의 누나 그리고 사촌 그리고 임종성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이모 경기도 의원의 부인이 연루됐는데요. 임종성 의원이 교통위 소속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에 광주시의 땅 6,400여 평을 공동 매입했는데 그 이듬해 고산 2지구 개발 사업의 시공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예. 이에 대해 임종성 의원은 누나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연락도 잘 안 한다라고 했고요. 땅을 산지도 몰랐다라고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래도 뭐
비난해서 비판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도 부동산 투기 의혹 불거졌고요. 아무튼 민주당 국민들이 투기 의혹 어떻게 처리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십시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 관련해서 좀 내용이 밝혀지고 있네요. 네, 이 경북 구미의 빌라에 방치돼서 숨진 3살 여아의 친모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날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친모 48살 성모 씨는 지난달 9일 딸 22살 김모 씨가 살던 빌라 3층에서 아이의 시신을 발견을 한 뒤에 자신의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러면서 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린 뒤에 자신이 치우겠다라고 말했고 사실상 그 김 씨, 그러니까 딸 김 씨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참 안타까. 아, 이 뉴스를 전할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참 어찌 참 이럴 수가 있는 건지. 네. 지난해 결혼 건수가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얼마나 되세요? 네, 이 지난해 결혼 건수가 23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몇 건입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1만 4천 건인데요. 1년 전보다 10.7% 감소했습니다. 이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감소율 중에서는 1971년에 18.9%가 떨어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감소율이고요. 그리고 두 자릿수 감소율도 외환위기 시절인 1997년 이후 23년 만입니다. 네. 또 혼인 건수는 2012년 이후 9년 연속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71년에 신생아가 100만 명이 넘었는데요. 21만 4천 명이 지난해 혼인했다. 4천 건이 지난해 혼인 것이라고 하니까 출생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군요. 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567님께서 북서울 꿈의 숲에서 산책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안 좋고 코로나도 안 좋고 마스크 잘 쓰면서 산책해요. 제일 중요한 건 청렴이라고 생각합니다. LH에서 보듯이요 얘기합니다. 5476님께서 서울시민인데요. 어떤 분이 시장님이 되시던 간에 서민들 보듬는 따뜻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얘기합니다. 1856님께서는 선거를 치러서 공직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직과 도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흑색 선전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적극 해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9124님은 이번 선거의 이슈는 다 필요 없습니다. 반문재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9193님 방역수칙 잘 지키는 그런 후보 뽑을래요. 5인 이상 안 모이고 손 잘 씻는지 지켜볼 겁니다 얘기합니다. 8113님께서 주 기자님 오늘 능소화 같아요. 저요? 후보는 봉사정신과 시민을 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대통령 뽑는 거 아니고 시장 선거라는 거 까먹지 말자고요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후 정체 일찍부터 시작됐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벌써 서평택 분기점부터 화성휴게소까지 12km 구간 속도 떨어지는데요. 이후로도 비봉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평소보다 더 더뎌서 정체 시작되는 서평택 분기점부터 금천까지 2시간 가까이 예상됩니다. 사고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울 요금소 부근인데요. 이 요금소 입구 광장부에서 1시간째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로 잘 살펴 진입하셔야겠고요. 이 사고 구간 이전 한남에서 서초, 사고 구간 이후로는 신갈 분기점부터 수원까지 더딘 상황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쪽, 판교에서 청계터널 사이와 안현 분기점 부근, 시흥 요금소부터 송내, 또 김포 일대로 가다서다 반복하는데요. 반대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거의 전 구간인 일산 나드목부터 송내까지 18km 구간 내내 막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체가 빠르게 늘 때 사고의 위험은 더 높아지니까요. 목적지까지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문재인 정부 4년 개혁의 방점을 찍고 적폐청산 외치면서 달려왔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부동산개혁, 개혁을 향한 목소리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개혁, 이 개혁 어디쯤 와 있을까요? 그리고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시대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이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예, 요즘에 나 괜찮습니다. 편안해 보이시네요. 네. 요즘 복잡한 일을 안 하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네. 이번 요새는 복잡한 일 안 하세요? 요새는 이제 지금 회고록을 쓰고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만 지금 전념을 하고 있죠. 아, 그래요? 네. 전념하면서 약주 하시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예, 옛날처럼 이제 술은 잘 안 먹고. 옛날엔 너무 많이 마셨잖아요, 네. 사실. 많이 마셨죠. 그렇죠. 예. 요새는 안 드십니까? 예. 그래서 안색이 좀 뽀얀해지셨어요? 예, 요새는 뭐 마음이 편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마음이 예. 편하세요? 예. 자, 그럼 마음이 복잡한 것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LH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이 LH 사태의 본질은 뭡니까? 이제 그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근데 본성 때문에 생기는 건데 네. 우리 사회가 고위층은 그래도 이제 많이 투명해졌어요. 네. 재산 신고도 하고 등록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산하 기관이라든가 지역에 가면은 아직도 바닥은 재산 신고 안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서는 그런 그 잘못된 관행들이 그 청산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본질이 있는 거죠. 네. 아무튼 부동산 투기 좀 이번 기회에 좀 뿌리 뽑았으면 좋겠는데 네. 국회에서는 전수조사한다 특검하겠다 말은 많은데 정작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그거 뭐 한다고 하더니 재정도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이해충돌 방지법은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근본적으로는 이런 부당 이득을 취한 사람들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이익을 환수하는 네. 그런 그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익만 환수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행위 자체를 징벌하는 네.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단순히 이해충돌 방지작 차원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엄하게 다 그 운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은 할 의지가 있습니까? 그 대표님께서 대표 자리에 있을 때 이해충돌 방지법 만들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우리가 소수여가지고 만들고 싶어도 이제 합의가 안 되니까 예. 그 만들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수기 때문에 네. 그 충분히 야당을 설득을 해보고 네. 설득해서 영 안 되면은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저희가 180석을 가지고 네. 법을 만들어야죠. 자, 180 석에 이르는 거대 여당을 만든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총선을 진두지휘해서 180석 거대 여당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1년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거의 당선된 지가 이제 거진 1년 다 돼가는데 네. 그 열린우리당 때는 초선들이 막 108번 내라고 해서 참 힘들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되신 분들은 저도 부탁을 했지만 그 당내 소통을 아주 잘해가지고 예. 비교적 그 화합이 잘 되고 네. 그 조화롭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 열린민주당 108번회 때는 누가 말 안 들었어요? 정봉주, 정청래 이런 사람들 말 안 들었죠. 여러 명 했죠. 그렇죠. 예. 지금은 다 소통 잘 되고 지금은 있습니다. 비교적 그 의원총회 같은 데에서도 예.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을 하면서도 네. 그 또 수용할 건 수용하는 네. 그런 질서 있는 그 의총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대표님 문재인 정부 4년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 적폐청산 성과도 좀 있고 좀 부족한 점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적폐청산의 가장 큰 성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것보다 큰 적폐가 어디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럴 정도로 엄하게 이제 그 임했다는 거고 다만 이제 인수위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네. 준비가 좀 덜 돼가지고 네. 초기 1, 2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들 시간을 많이 놓친 것들이 많이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 1년 동안에 그 최대한 더 그 실현을 시켜야 됩니다. 마지막 1년 동안 이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 이 개혁 작업, 이 작업은 해야 된다 하는 게 뭡니까? 요새 많이 거론되는 그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거 네. 이게 큰 아주 폐악이거든요. 네. 이거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당에서 아마 상반기 중에 법안을 발의할 모양이고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처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그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고 하는 건 아주 고질적인 그 검찰의 적폐인데
이번에는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검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폐청산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냈습니다. 공수처도 출범했고요. 예.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도 많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근데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보시는 거죠? 원래는 그 6대 범죄는 검찰의 수사권을 주려고 했었는데 네. 그 후에 하는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더 이상 그 주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네. 개인에 대한 그 말하자면 그 정돈보다는 네. 사람에 대한 정돈도 중요하지만 이런 제도적인 정비가 더 중요하다고 당에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반대 진영뿐만 아니라 민주 진영, 진보 진영의 일부에서도 문재인 정권 부족하다. 민주당 스스로 기득권이 되어버렸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지금 여당이니까 기득권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 쌓여져 있는 이 적폐라고 하는 것이 한도에 쌓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걷어내는 데는 그거보다도 더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일거에 뭐 한두 해에 딱 모든 걸 청산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네. 꾸준히 제도적으로 만들어가고 관행을 만들어가고 하나의 풍토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컨대 제가 서울시에 95년도에 정무부 시장으로 가보니까 네. 그전까지는 서울시가 복마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 민선 시대가 되고 임기가 보장이 되니까 네. 서울시가 변하기 시작을 해요. 네. 특히 수서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국장 과장이 결재를 안 했어요. 예. 시장하고 부시장 둘이서 결재해가지고 처리했는데 그 이후로는 그렇게 부당하게 마전 인허가를 해주는 네. 그런 관행이 없어지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네. 아마 그런 큰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런 새로운 적폐들을 청산해 나가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서울시 정무부 시장 했을 때가 몇 살 때쯤입니까? 43살 때입니다. 43살 95년, 1995년도니까 네. 처음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를 해가지고 조순 시장. 민선을 뽑을 때입니다. 네. 예. 그리고 몇 살 때 총리하셨죠? 52살입니다. 그래요? 예. 네. 일찍이 많이 하셨어요. 네. 여러 경험이. 자, 이번 4월 재보궐선거,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예, 자, 뭐, 네. 예.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냈고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이 재보궐선거에 담긴 시대 정신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 선거는 뭐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된 분이 네. 그렇게 이제 일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기 때문에 네. 뭐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저희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과도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서울, 부산 시민들의 삶, 네. 시민들의 생활을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게 하고 경제활동도 활성화시키는 그걸 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네. 나아가서는 자꾸 문재인 대통령을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흔들려고 하잖아요. 네. 이걸 막아내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죠. 네. 자, 안철수 오세훈 후보 간의 단일화 지금 계속 그 사파 싸움이 치열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오늘까지도 단일화가 안 돼서 네. 그 여론조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후보 등록을 하나로 못한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 단일화를 시도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는 그 상층부의 후보자들 간의 단일화인데 그런 시대는 벌써 지나갔고 이제는 유권자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렇게 서로 간에 비난하는 정도의 단일화를 한다면은 이미 유권자 단일화는 물 건너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까? 민주당 전 대표였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서로 상처를 주는 단일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유권자들이 단일화가 되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를 하면 민주당 후보를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는 뭐 그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여론조사도 이제 보면은 얼마나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느냐는 건데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얻었잖아요. 예? 그때 언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130석 겨우 넘긴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170석 정도는 이긴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여론조사를 제일 많이 해본 경험자거든요. 네, 선거도 많이 치르셨고요. 네, 그 뭐 우리 그 87년 이후의 선거에는 거의 제가 다 관여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 그 지적받을 점들이 많은 여론조사들입니다. 네. 객관성을 많이 잃고 있고 나쁜 의도가 담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예컨대 한명숙 총리가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오세훈 때 오세훈 후보하고 예, 만났을 때 그때 20% 진다고 보도가 막 나왔잖아요. 예, 예. 네. 실제로는 0.6% 졌잖아요. 네, 네. 저는 아주 접전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 이번 선거도 접전입니까? 아주 초접전이죠. 이번도 서울도 그렇고 부산은요? 부산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습니까? 예, 서울은 우리 후보가 오히려 앞서 나가다가 네. 요즘에는 이제 아주 접전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어제 그제 나온 여론조사는 거의 그 신뢰성이 없는 조사입니다. 신뢰성이 없고 아무튼 뭐 다르게 본다 이렇게. 제발 제가 이런 뒤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도 그렇고 보도하는 언론도 그런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예. 국민들을 그 호도하는 거거든요. 아, 호도하는 여론조사 그런 언론이 많습니까? 많죠.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 비대위원장을 하고 계신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종인의 지금 1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분도 이제 그 어려운 당에 가서 네. 그걸 살려가지고 보수 진영을 좀 회생을 시켜보겠다고 네. 그런 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신다고 봐요. 네. 근데 그 당이 원체 그 지금까지 자체 후보가 대선 후보도 마땅한 사람이 없고 네. 시장 후보도 마땅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갈팡질팡해왔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쉽지 않은 일을? 쉽지 않은 일을 뭐 잘하고 계신가요? 애는 쓰시는데 네. 성과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애는 쓰신다. 대선 구도에 대해서도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표님 보면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서요. 좀 네.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 구도. 여론조사가 다 맞다고는 볼 수 없을지라도 윤석열의 상승세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그 대선 후보가 되려면 발광체가 돼야 되거든요. 네. 스스로 이제 뿌리를 내려서 생명력 있는 발광체가 돼야 호소력도 생기고 국민들도 동의받는 그런 힘이 나오는 건데 반사체가 돼가지고는 그걸 못 끌어갑니다. 발광체가 있을 때만 반사체는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윤석열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스스로 커나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크지 못한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나오면 정치권에도 못 나올 것이다. 그런데 던지고 나오면 바로 그 빛은 사그라진다고 얘기했는데 잘 이렇게... 아니 금방 사그라지진 않아요. 아 그래요? 이제 무언가를 시도를 하겠죠. 상당 기간은 가는데 네. 상당 기간은 안 갈 거고 네. 왜냐면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네. 때문에 뭔가 시도를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당을 만들고 대선 후보를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보인 윤석열 그 총장이 전 총장이죠. 예, 저... 그분의 그 언행이라든가 예, 행적 가지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윤석열의 상승세와 더불어서 대선 구도에 이낙연 전 대표의 하락세는 뚜렷해 보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고? 예, 이낙연 전 대표의 하락세는 뭐 여론조사상으로도 여러 번 입증이 이제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예, 윤석열 후보가 아니고 전 총장 네. 그분의 경우는 아직 검증을 안 받아봤잖아요. 네. 검증받은 과정에서 그 현재와 같은 그 여론조사의 지지도 네. 그걸 유지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분은 이제 그동안에 뭐 여러 차례 아주 혹독한 그 검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서 지금 경기지사를 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그 평가이기 때문에 현재의 그 지지도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죠. 왜 이해찬 전 대표한테 이해찬 대표한테 모든 선거, 모든 정치에 대해서 다 물어보고
물어보고 이렇게 감독을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저 여당 쪽에서는. 그런데요, 왜 이해찬 대통령 소리는 안 나옵니까? 예, 저는 그 2007년도에 한번 시도했다가 아, 이건 내가 할 영역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 후에는 그런 시도를 일차 안 했고 할 역량이 못 돼요. 아니, 근데 이해찬 대통령 이렇게 얘기 안 나오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죠. 그렇진 않아요. 아이, 대표님 괜찮아요. 저는 우리끼리인데. 그 제가 정치한 목적이 예. 우리나라에 좋은 민주적인 국민정당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정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좋은 당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네. 제가 뭐가 되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자, 회고록에 담길 내용들이 궁금한데 어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조금만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 유신이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 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 학생 운동을 해가지고 예. 내년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끝나는 해가 되면 딱 50년입니다. 정치 한 게요? 1972년부터 예. 그 2022년까지 예. 예, 그동안에 있었던 제 경험 그때 제가 여러 가지 판단한 계기 그 지금에 돌이켜보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네. 이런 점들을 가능한 한 중요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를 관통해온 삶인데 벌써 궁금합니다. 0825님께서 시대정신 청빈 제시해봅니다. 관리의 주요 덕목이겠죠. 요즘 드러나는 비리를 보고 있자면 청빈의 가치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부를 취하기 위해서 공무원, 국회의원 등 공적 권력을 취한 자들이 큰 도둑이 되는 현실, 재현되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전형적인 게 저는 오세훈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서울시에서 근무를 했지만 전결권이 국장한테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네. 것 같은데 그런 전결권은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굉장히 예민한 거기 때문에 네. 부시장한테도 전결권을 잘 안 줘요. 그렇게 큰 택지 개발을 할 때는. 예. 그리고 그거는 그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허가는 국장이 가서 받아오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그 서류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네. 그 서류에는 시장의 직인이 찍혀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나가는데 전결권 때문에 자기는 몰랐다고 하는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직을 걸겠다. 누가 그 양심선언을 한 명이라도 하면 내가 직을 걸겠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또 오세훈 후보는 나름대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제가 공직자로서 그런 일을 겪었다면은요. 그게 그 땅을 꼭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땅을 풀어서 나오는 개발 이익은 그 시에다가 기부 체납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야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를 안 한 게 되지 않습니까? 네.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한 게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공직자로서 특히 서울시장이라는 고위공직자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재보궐선거 기간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여야의 대립이 협력과 공조보다는 항상 대립, 견제, 당리당략 이런 게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래야 어찌해야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오랫동안 그런 그 여야 구도가 타협하는 그 정치를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유럽 같으면은 내각제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타협하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정치를 해왔는데 우리는 그런 게 참 경험이 짧아요. 그래서 네. 제 기억으로는 13대 국회 때만 주로 타협을 하는 정치를 했고 그 이후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 서로 간에 충분히 소통하는 그런 정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국회가 이제 만들어져야 됩니다. 180석이라는 민주당의 힘이 있기 때문에 타협도 해서 끌고 나가기도 하고 타협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되고 있습니까? 예, 법안들을 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건 가능한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네. 가능한 합의 처리하는 쪽으로 그 예산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합의 처리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아, 저거 요즘은 좀 한 발 물러서서 편안하시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이해찬 대표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어떤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예, 저는 뭐 이제 현실 정치는 이제 그 마감을 했기 때문에 마감하셨어요? 예, 마감을 했고 진짜요? 예, 그러면요. 그 지난번에 그 공식적으로 제가 이제 선언을 했고 예. 앞으로는 이제 다음 정부가 그 잘 들어서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 이런 걸 잘 청산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때는 2021년 여야의 오선 의원 둘이 훗날 대평성대를 도모하였느니라. 오선의 지위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소년급제 하지만 준석이 정치 거부해왔다. 대한민국 국회를 대한민국 정치를 이끄는 쌍두마차 수도권 내리 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네, 안민석입니다. 네. 부산 내려오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님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조경태 의원님이 오실 때마다 지금 표정이 밝아지시고요. 아주 멋있어지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칭찬도 좀 해줘요. 왜 그래요? 아까 칭찬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뒤에서는 네. 많이 하거든요. 항상 네. 이렇게 존중하고 그러는데. 아, 따뜻한 분이잖아요. 네. 근데 왜 안 해요, 지금 마이크. 쑥스러워서. 그러니까. 쑥스러워서 그런가요? 네. 자, 조경태 의원님, 신상 네.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보궐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네. 양쪽 진영에서 치열하게 서로 이게 정쟁 아닌 정쟁으로 일삼는 것보다는 서로 정책들을 많이 좀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생산적인 그런 보궐선거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제가 조금 전에 그 말문이 좀 막혔던 게요. 예. 네, 조경태 의원님의 표정이 밝고 예. 제 표정이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읽혀서는 안 되는데 네. 아이고 그게 읽혔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조경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궐선거, 이 보궐선거가 이제 다가오면서 이제 공방이 이제 치열하게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선거는 어차피 후보자의 자질이라든지 정책 다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정치를 하다 보면 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가령 오세훈 후보가 자신이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시장 시절에 36억 원을 보상을 받았는데 이걸 자기 시장 때가 아니라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지구증을 받은 거라고 처음에 이야기했다가 금세 그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박형준 후보 딸이 홍익대학교 미대 편입 시험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채점한 교수가 박형준 후보 사무실 앞에 가가지고 어젠가요? 그젠가요? 어제입니다. 내가 당신 딸을 채점을 했고 당신 딸과 부인이 나한테 와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시험 자체를 안 봤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하는 후보. 그런데 박형준과 오세훈 두 후보의 공통점이 MB 대통령과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어떤 지금이 MB 측근들의 부활이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부활하고 있지 않은가. MB가 부활하는 이 보궐선거, 야, 이게 참 전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이걸 좀 국민들이 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짓말하는 MB 부하들의 부활. 이 부분, 이 지적에 대해서, 자, 조경태 의원님.
글쎄요, 그 사람은 누구나 다 흠이 있고 또 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을 건데요. 조경태 의원님은 부족한 부분? 아, 저도 많이 있습니다. 아유, 또 왜 또 겸손을. 네, 그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안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후보자를 검증함에 있어서 그 도덕성을 예. 가장 제일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선거를 통해서 제대로 가려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 보궐선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 직전 시장의 그 성추행, 그 성범죄로 발생한 그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전가의 보도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명백히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네.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그 결격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해놓고 당연당규까지 고쳐가면서 후보를 내는 거, 그 또한 네. 저는 거짓말이라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민주당이 결격 사유가 있어서 재판이 시작, 저 선거가 시작됐다. 자, 안민석 의원님, 제가 이 풀을 통해 가지고 조경태 의원님의 성추행 파리 저거 아마 수십 번 들었을 것 같고요. 네. 아마 4월 7일까지 계속 들으세요. 100번까지는 들을 네. 것 같은데 계속 듣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네. 뭐 저도 그렇고 조경태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가 너무나 지금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6억을 보상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언제 받았는지 이걸 갖다가 착각을 한다는 게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기에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그다음에 자기 딸이 어느 대학에 편입했는지 그리고 홍대 미대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빠가 몰랐을까요? 저 거짓말일 거라고 보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그런 거짓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여야 그런 편들 문제가 아니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이야기 동의하지 않습니까? 조경태 의원님. 아니, 몰라. 이걸 동의하지 않으시면요. 지난주에 그 김경진 전 의원하고 김남국 의원하고 아이고, 사단 났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동의하지 않으시면은 조경태 의원님께 자, 저도 상당히 불편한 자, 심정으로 제가 토론할 수밖에 품격, 없죠. 품격, 네. 오선 의원의 품격 네. 여기서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자고요, 조경태 의원님. 6081님께서 일주일 기다렸습니다. 여당 야당 대표감, 야당 대표감 조경태 의원님 유일하게 좋아합니다. 오늘도 두 분 설전 부탁. 드립니다. 기대됩니다. 안민석 화이팅 이렇게 했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님 LH 투기 의혹 특검에 이어서 LCT까지 갔어요. LCT에 조경태 의원님 혹시 집 있습니까?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대출 받아가지고 있는 조그만 집 말고는 지역구에 집이 있으시죠? 그 지역구에 이제 전세로 있습니다. 전세로. 아직이요? 예예. 예. 저기 박형준 의원은 저기 해운대가 지역구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원래 지역구가 그 뭐 부산에 사시니까요. 아마 네. 그 부산 사람들은 조금 뭐 그래도 지역구에 집을 갔죠. 예, 보통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 근데 지금 LCT에 집을 샀고 집을 샀는데 1년 새 20억이 올라서 두 채가를 가지고 있어서 40억 올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큰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보통 이렇습니다. 우리가 투기와 투자를 갖다가 좀 구분을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네. 그 투기 아주 나쁜 의미로서 투기 이건 일종의 범죄 행위입니다. 네. 사기에 가까운 건데요. 그 뭐냐면은 사전 정보를 알고 정보를 알아서 그 미공개된 그 정보를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그것을 그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건 그건 전 투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래에 그 가치를 보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뭐 재력이 되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든지 해서 그 뭐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그건 조금 약간 투기라기보다는 좀 투자에 가깝지 않는가를 보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LH와 관련된 신도시의 투기 사건은 명백히 이 정보를 사전에 그 알아가지고 그걸 이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투기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투기와 투자는 다르게 봐라. 투자와 투기는 사실은 뭐 깻잎 한 장 차이고요.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네네네. 그 이제 박형준 후보가 또 정치인이 뭐 돈이 많다는 것 그 자체를 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조경태 의원님이 뭐 재산이 많지 않은 것 저분은 국민의힘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네. 애초부터 보수 쪽에서 정치를 해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보면은 보수 쪽의 정치인들을 보면은 금수저 출신이거나 집안 돈이 많거나 네. 자신의 뭐 부동산이 많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경태 의원을 보시고서 이야기 듣고서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다. 네. 자, 대표적으로 박형준 후보가 그렇습니다. LCT는 부산에서 가장 그 비싼 아파트지 않습니까? 네. 한 채 한 20억 정도 로얄층을 두 개를 네. 분양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위아래층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게 이제 특혜가 아니냐 의심을 하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LCT 아파트 자체가 지역 토착 비리의 총 결합체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정관계 유착 비리의 상징이고요. 사실은 이 LCT 특검은 진작에 특검을 통해 가지고 비리 내용이 규명이 되어야 될 것인데 요번에 이제서야 이제 특검으로 들어가자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형준 후보도 혹시라도 특혜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포함해서 부산에 그동안 정관계 권력 있는 사람들이 LCT를 통해 가지고 특혜 분양을 받지 않았는지 여거에 대해 가지고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 주장을 지금 하게 된 배경입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 저는 안민석 의원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려고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예. LCT든 그 LH든 네. 그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의혹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말씀 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네.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경태 의원은 LH 투기 의혹 나왔을 때 국회의원 전수조사하자 특검 가자 그렇습니다. 모든 걸 가장 먼저 지금 주장하신 분입니다. 네, 거기다가 덧붙여서 저는 우리 여야 의원님들, 의원들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그 권력기관까지 포함해서 네. 이게 이제 혹시나 사전 정보를 알고 재산적 이득을 취하려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낱낱이 국민들 앞에 공개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예. 최근에 한 20명 정도 이제 적발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좀 재중이 좀 과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저는 네.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이번에는 좀 엄중하게 이 문제를 좀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LH든 LCT든 다 투기 조사해야 된다. 특검도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LCT도요? LCT도 포함해가지고 그래야 됩니다. 조경태 의원 LCT 특검도 가자 얘기합니다. 지금 조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네. 동감하고 합니다. 합의하고 넘어가자고요 여기서. 과거에 93년도인가요 네. YH 그 YS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돈까지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 공직자 재산을 세게 공개하게 하고 또 제한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로부터 한 30년 지났지만은 그 사이에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또 부당한 특권적 위치에서 불을 취득하는 그런 행위를 제대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저는 LH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에서 권력 가진 사람이 명예를 네. 가진 사람이 돈까지 벌려고 하는 네. 그러한 부당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지난 9년 동안 해내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법 있잖아요. 네. 그것 한마디로 그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특별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네. 불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걸 막자는 거거든요. 예. 사실 이거 진작에 이 법이 통과됐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가장 빨리 이해충돌 방지법을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통과를 해서 우리의 의지를 다지자 이렇게 저는 또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자, LH, LCT 특검도 하고 전수조사도 하자는 조경태 의원의 안을 받고 이해충돌 방지법까지 만들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태 의원님. 네, 다소 늦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임시국회에서 좀 더 활발하게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이 네. 잘 관철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경태 의원도 다 받았어요, 조경태 의원님. 예, 더불어요. 네. 우리 우리 보면은 최근에 어느 단체 시민단체 발표한 거 보면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농지를 네. 소유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헌법 121조에 의해서 네.
경자 유전의 원칙이 있어요. 네.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만이 가지게 돼 있는데 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짓는 척하면서 가짜 계획서 꾸미고 그런데 가짜 농부 많더라고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네.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설사 그것이 농사를 안 짓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도 처벌이 손방망이 처벌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 역시도 이게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땅을 불법으로 소유를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농토조사, 농토도 전수조사를 싹을 다 합시다. 네. 네. 그래서 부당하게 지금 토지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수조사해서 네. 이것을 뭐 몰수를 하든 저는 뭐 법이 허용하다고 그러면은 몰수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조경태 의원님 이 부분은요. 드립니다. 그 참 좋은 지적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그런 표현에 저는 뭐 공감하고요. 최근에 그 터져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양산 땅 문제. 양산 땅 나왔습니다. 네, 이게 그 농지를 취득해서 올해 아마도 토지 그 형질을 변경했다는 그런 부분의 주장들이 있는데요. 작년에 아마 경남 양산에 있는 농지를 취득한 것 같아요. 네. 보통 일반 국민들이 농지를 토지 형질 변경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번에 철저한 그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 6시에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유담이 아빠는 작년 이맘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결혼 12년 만에 아들 유담이를 품에 안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던 그날. 하지만 지금은 유담이를 그때처럼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백혈병 진단을 받은 유담이 아빠. 어린 유담이보다 면역력이 한참 떨어지게 된 아빠는 유담이를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가족들의 따뜻한 눈맞춤 덕분에 힘이 납니다. 언젠가 마주하게 될 봄처럼 환한 일상을 기대하며 오늘도 유담이 가족은 서로에게 미소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금요일인 내일도 오늘처럼 기온이 부쩍 올라 예년 이맘때 기온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륙 지역은 15도 안팎의 높은 일교차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상되는 기온부터 살펴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독도 모두 8도, 전국적으로는 4도에서 10도 사이가 되겠고요. 오늘보다 좀 더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광주가 20도, 서울, 대전은 19도, 춘천, 세종 18도, 대구, 부산, 제주는 16도, 강릉 14도 정도로 대부분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 동해안 지방은 예년 이맘때 기온과 엇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전국적인 비 예보가 있기 때문에 다시 기온이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구름량이 많고 잔류 황사 때문에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도권 지역, 충청권은 내일 오전까지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구름량은 전반적으로 많고
많다가 내일 밤 전라도 지역부터 흐려질 것으로 보이고 내일 밤 제주도 지방은 비가 내리기 시작해 토요일은 전국적인 비 예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5.5도, 습도는 40%입니다. KBS 58분 날씨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오선의 정치 품격으로 정치를 이끈다. 자, 정비로 기억하겠습니다. 1928님께서 조경태 의원님의 전수조사 대환영입니다. 올바른 생각에 감사하기까지 하다는 건 그만큼 올바른 생각을 가진 기득권이 드물다는 반증입니다. 조경태 의원님이 지금 회를 거듭할수록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그저 그렇습니다. 5657님께서 국회의원 이름으로 취득했습니까? 가족 친지 이름으로 취득했겠죠. 국회의원 가족 친지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민석 의원님 가족 친지. 그러니까 그게 좀 함정이에요. 이제 네. 국회의원이 자기 국회의원 하고 있는 동안에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사거나 부동산을 취득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범위를 가능한 범위까지 네. 부인 이름으로도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또 우리 유능한 수사기관에 네. 그건 이제 맡게 될 문제고요. 이제는 이 대통령은 이제 부동산 적폐청산 표현을 하셨지만은 네. 부동산과의 전쟁의 이제 시간이 이제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1년 동안 그동안 어느 정권에서도 해내지 못했던 부동산 투기 근절을 하고 네. 또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처벌을 하고 그래서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히 권력자들이 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당장에 서울 부산 시장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부동산 투기 검증. 예. 박형준 후보가 어떻게 1년 사이에 아파트 사가지고 40억을 봅니까? 본인은 투기라고 안 그럽니다. 투자라고 그러죠. 그냥 정상적으로 샀다고 그러지만은 세상 어느 누구도 투기한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나 투기했다라고 안 그래요. 투자했는데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시장 후보부터 철저하게 검증하고 국회의원, 뭐 필요하면 청와대 판검사 이런 윗물부터 철저하게 먼저 검증을 해서 엄단하는 그래서 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의 각을 아주 예리하게 세워 나가는 그러한 이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동산과의 전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태 의원님 조금 전에 대통령 양산 사저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 역시도 지금 그 이번에 국정조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냐, 뭐 특검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냐는 부분에서 지금 여야가 지금 지루한 그 감을박이 있는데요. 저는. 네. 이번 기회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면 그건 철저하게 저는 수사하고 또 국정조사해서 제대로 밝혀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안민석 의원님. 그 조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논란 관련해서는요. 마치 과거 노무현 대통령 그 김해봉화에 아방궁이라고 했던 그게 생각이 납니다. 네. 당시에 마치 국민들을 현혹시킨 거죠. 뭐 어마어마한 뭐 큰 대저택이 지어지는 것처럼 실제로 봉화 가본 우리 국민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 대통령 사저치고는 참 소박하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어디 사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서울에서는 안 살겠다. 다시 시골로 내려가시겠다. 양산 그 사저 가보시면 정말 골짜기거든요. 거기에 합법적으로
절차를 거쳐가지고 지금 퇴임 후에 거처를 준비를 하시는데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는 과거에 아방국 그 트집 잡은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치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예, 저 문제는 뭐냐면 농지를 취득해서 이것을 토지 형질 변경한 게 문제거든요. 그 일반적인 그 주거 지역에다가 집을 짓는 거야 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 국민들은 감히 그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어찌 보면은 일들을 이렇게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조사해 달라 그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6481님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윗물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자, 부동산 전수조사 조사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요, 민주당 의원들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 나옵니다. 이거 일단 반성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예?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지금 수도권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 숫자가 다수죠.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두 배 가까이 한 세 배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양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언론 환경이 말입니다. 네. 박형준 후보의 LCT 전원 특혜 의혹 같은 경우에 저게 만약에 김영춘 후보였다고 그러면은 언론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 환경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 그 여당 국회의원들의 문제가 계속 이제 돌출이 되는데요. 저는 조경태 의원님 같은 경우에 지금 본인의 어떤 재산 상황을 말씀을 뭐 사적으로도 하시지만은 저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서 국회의원 중에서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 네. 보면은 이거를 캐 보면요 국민의힘에서 그쪽의 국회의원 분들이 훨씬 더 많은 불법옥에 그러한 부동산들이 저희들보다 몇 배로 나올 거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은요, 과거부터 이 민주화 운동을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재산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그걸 불릴 만한 그런 그 욕심도 별로 없는 분들이 저는 다수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국민의힘 쪽에 보수 쪽에서 정치하는 분들은 좀 생각이 많이 틀리고, 정치하기 전부터 또 돈이 많은 분들도 많은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나오지만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야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욱더 부패하고 문제가 있구나 이걸 저는 확인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11.5헥타르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요.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죠. 이제 탈당했으니까. 농지를 많이 소유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훨씬 저기 국민의힘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저는 큰 도둑이든 작은 도둑이든 도둑은 도둑이잖아요. 예. 예. 그걸 자꾸만 우리는 작은 도둑이니까 좀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안 괜찮나. 네.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아하, 네. 저는 그 소위 말해서 깨끗하고 개혁적이고 아주 양심적이고 고상한 척은 다 해놓고 네. 그 국민을 속인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조국 전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이런 경우를 가지고 그 우리 그 정치인들부터 또 이제 권력을 가진 이제 대통령부터 좀 이 부동산에 대한 그 인식을 좀 다시 해야 된다 보고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유감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작년 2020년 1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그때 선포했었습니다. 네. 1년 전에. 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근데 1년 동안에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그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대통령이 그 국토부 장관을 이번에 문제가 생긴 LH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을 하고 행동이 전혀 다르게 그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양심적으로 앞으로 또 대국민께 약속하고 말을 했으면 그걸 좀 지켜나가는 실천하는 모습들이 좀 이제 앞으로 좀 더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투기하고 전쟁한다고 해놓고 뭘 잡았냐? 약속을 지켜라 얘기합니다. 안민석 의원님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LH 사장 시절에 네.
이런 부당한 투기 사건이 직원들 사이에 있었고 그러나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터져 나올지는 아마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런 사람을 임명을 왜 했냐라고 하면은 대통령께서 신이 아닌 이상 그걸 어떻게 그거를 저 예측을 했겠습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지적할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대충 그 조경태 의원님하고 저하고 사이에 딱 한 가지는 일치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예. 자,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도 엄격하게 하고 그러한 부분은 조경태 의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합의한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은 저런 조경태 의원님의 저러한 훌륭한 생각을 제가 생각 볼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다수의 저런 생각일까. 그분들이 이미 우리 사회 정말 기득권자들이에요. 많은 건물과 많은 토지를 소유했기 때문에 10등한 그럴 겁니다. 이건 자유민주 국가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느냐. 나는 투자한 게 아니라 투기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요리자리 피해갈 것이죠. 이해 충돌 방지법도 보셔요. 결국에는 하는 신용을 하다가 막판에 국민의힘에서 요리조리 피해가서 결국 누더기 법으로 만들 겁니다. 통과는 시키겠죠. 저는 그런 게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국민의힘 쪽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조경태 의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세상이 훨씬 빨리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왜 안 됐는데요. 제가 18대, 19대, 20대 국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그 세력에서 요런저런 이유로 저것을 처리하지 않았거든요. 네. 네. 자,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안철수 제가 오늘 저 조경태 의원님을 너무 띄워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오늘은 뭐 칭찬 받을 일 하셨어요. 안철수 오세훈 후보의 단일화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또 김종인 위원장이 또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조경태 의원님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야권 후보 단일화 부분은 그 현 정부, 현 정권에 실망한 그 서울 시민들의 그 염원이다 하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한쪽에서 너무 권력을 독점하거나 독식하다 보면은 이게 국가 발전에 또 사회 발전에 상당한 그 걸림돌이라는 것을 이제 서울 시민들이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 선거는 물론 1년짜리 서울시장 보궐선거이긴 하지만 이런 그 선거 결과를 통해서 현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현 정부가 현 정권이 독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위한 아주 중요한 선거인데 이것을 지금 안철수 후보와 그 오세훈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해내지 못한다면은 저는 그 두 분은 역사적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표현하신 것처럼 후보 단일화를 안 하면은 두 분 다 정치적으로 사망을 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한다. 오늘이 3월 19일이지 않습니까? 네. 3월 29일까지만 하면 돼요. 네. 인쇄 들어가기 전까지. 예. 그리고 사전투표하기 전까지 최후의 경우 4월 1일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은 이렇게 후보 단일화는 제 경험상으로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또 지지자들은 또 일정 부분 짜증나겠지만요. 그러나 이 단일화 프레임 속에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쫙 빠져들어간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늦으면 늦게 할수록 더 시너지 효과는 더 증폭되는 것이죠. 그렇죠. 관심은 그래서 있으니까요. 네, 결국은 할 것이다. 물론 뭐 일부러 늦추지는 않겠지만은 결국에는 아무리 늦어도 4월 2일까지는 할 것이다. 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안철수든 오세훈이든 단일화 된다는 전제 하에서 박영선 후보가 비장한 각오로 선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 내일 후보 등록 마지막입니까? 19일인데 내일까지는 뭐 진전은 없어 보입니다. 네, 저는 가능하면은 깔끔하게 저는 후보 등록하기 전에 그 단일화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그 국민들 마음에는 좀 깔끔해 보인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뭐 좀 사소한 그런 문항 가지고 서로 티각대각 싸우는 모습은
가히 좋은 모습은 아니다는 생각이고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자꾸 상대 후보를 좀 약간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은 저는 썩 그 제1야당의 지금 현재의 그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는 적절한 그 표현이나 발언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요즘은 국민의힘이 좀 더 이렇게 민주정당 같은 착각이 들어요. 조경태 저희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의원들이 당 대표를 비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민주당은 못하죠. 그게 없죠. 그런데 네. 아무튼 그게 바람직한 거라고 보고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친박적 의원님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네. 친박적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이야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네. 한 달 전에는 윤석열을 우리는 절대로 인정하지 못한다. 친박적 의원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윤석열을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인정하지 못한다. 네. 정권교체 안 해도 좋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입장이 바뀌었더라고요. 김재원 전 청와대 수석도 그런 얘기했죠. 예, 윤석열을 우리가 받아줄 수 있다. 대권 후보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친박이 윤석열하고 한 몸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변화가 있는 거는 나름대로 굉장히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의미심장하게 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김종인, 뭐 안철수, 오세훈, 윤석열 포함한 친박 친이 이것이 한 판으로 그것이 국민의힘 쪽이든 아니면 제3지대든 이렇게 모아지는 그러한 일련의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조경태 의원님? 저는 그렇게 가야만이 내년에 우리의 정권을 다시 탈환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지금 경제 문제라든지 코로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굉장히 좀 지쳐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의 대한민국을 과연 정상적으로 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법치가 무너져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지금 이 상황에서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다 그 새로운 좀 정상적인 정당이 정상적인 정권이 만들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겁니다. 비정상적인 정권 내 지금 민주당 의원입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좀 파렴치한 말씀이죠. 불과 몇 년 전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묵인했거나 방조했거나 거기에 함께했던 국민의힘에서 자, 저 얘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게 비정상적인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건 너무 저 얘기 나오면은 마칠 때 된 겁니다. 정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민석 조경태 안민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똑소리 납니다. 한겨레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바쁘죠? 네, 아무래도 선거철이 다가왔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정치부 기자들은 선거철에 왜 이렇게 바쁜지 선거를 치르는 전사들 같아요. 자, 야권 단일화 협상 어떻게 되어갑니까? 네, 오늘도 사실 저 좀 기대를 했거든요. 계속 기다리고 있죠? 귀대기 네. 하면서? 네, 근데 오늘은 결렬이 됐고 결렬이 됐어요? 네, 다음 주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결렬이 매일 결렬되고 근데 주말도 건너뛰고 다음 주로 갑니까? 일단 양쪽에 약간 감정 싸움이 격해지면서 좀 당분간은 보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요? 네네. 감정 싸움이 어떻게? 아 일단은 양쪽이 뭐 요구하는 네? 그 각자의 유리한 쪽으로 네. 단일화 룰을 짜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여론조사 문항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계속 다투고 있는데 그러다가
그러다가 저기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문에 조금 감정이 더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문항을 적합도로 하느냐 경쟁력으로 하느냐 이게 처음에 논란이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안으로 됐고 여긴 지나갔더니 또 다른 관문이 나옵니다. 네, 유선전화 비율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이냐를 두고 다시 한번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10% 가지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다면서요? 국민의당은 아무래도 20대, 30대한테 좀 안철수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지 무선 그래서. 100%로 하자. 네. 국민의힘에서는 50대, 60대 분들한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유선 비율을 10%라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후보 등록이 19일까지인데 그때까지는 어려워 보이네요. 내일이니까요. 여론조사가 네. 오늘 원래 치러졌어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내일은 양쪽이 모두 다 후보로 등록을 일단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단일화 협상에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국민의당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매우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김종인 위원장이 애초부터 약간 느긋하게 생각하자라는 주의였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은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안철수 후보 쪽은 빨리 해야 된다라는 예. 그 주의였는데 아무래도 지금 일단은 등록을 양쪽 다 하기로 된 마당에 예. 뭐 이번 주말 안에 바로 이제 협상이 타결될 거는 좀 아닐 것 같고요. 예. 좀 다음 주까지 지나 보면서 서로한테 좀 더 유리한 상황을 끌어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가 지금 엎치락뒤치락하게 나온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원래는 조금씩 이기고 있다가 오세훈 네. 후보가 역전하는 모습을 몇 군데에서 보였거든요. 확실한 우세에서 지금은 역전 혹은 비등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그 유선전화 비율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가 누가 승리하는지에 굉장히 큰 관건이 돼버린 거죠. 그것도 그렇고요. 시간이 네. 누구 편인가 이렇게 지지부진해지면 자 단일화했을 때 좀 시간이 지나고 하는 게 나을까 지금 하는 게 나을까 이거 이 머리 싸움도 아주 치열해졌습니다. 네, 정확하게 그런데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경원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이기면서 바람을 좀 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면 안철수 후보까지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자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느긋합니까? 네, 근데 또 반면에 최근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이 좀 불거지면서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우리도 시간 자신 있어 이렇게 좀 입장이 바뀌긴 했습니다. 둘 다 시간은 우리 편이야. 그래서 좀 시간을 벌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엎치락 뒤치락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단일화의 가장 큰 변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당내에서 사퇴하라라는 요구까지 나와서 좀 저희도 놀랐습니다. 기자회견 열었더라고요. 김무성 전 의원 그리고 이재호 전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오늘 그 국회 소통관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장재원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장을 잡아줬고 네 분이서 이제 그 국회 기자들이 모여있는 그 소통관에 나타났거든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오셔서는 단일화는 19일 이후에 하면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하면서 뭐 후보 단일화에 방해가 되는 어떤 상호 비방과 인신공 격도 즉각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고 그러면서요 김종인 위원장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네. 왜 김종인 위원장 사퇴하라고 네, 하죠? 김종인 위원장의 그 발언이 협상을 막고 있다라는 주장을 한 건데요. 예? 이재호 전 의원 말이 뭐 이번 단일화 처음부터 김 위원장의 언행이 단일화를 방해하고 있다. 야권 후보를 존중해야지 자기 당 후보 아니라고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후보를 비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아무래도 이게 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네. 좀 야권 후보 여기서 야권 후보는 이제 안철수 후보를 정신 이상한 것 같다라고 오늘 오전에 표현한 것 때문인 건데요. 그냥 와서 김종인 위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그냥 뚝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이거는 또 좀 며칠 전부터 계속된 그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네, 신경전이 서로 있었습니다. 네? 그 안철수 후보가 먼저 토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네? 하면서 뭐 상황이 있는 거 아니냐, 김종인 위원장이 오세훈 후보를 좀 좌지우지하고 있어서 답답하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고 그랬더니 이제 김종인 위원장 쪽에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죠. 또 펀치를 날립니다. 안철수 후보는 여자 상황자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안철수 후보의 아내
아내분을 저격을 한 거죠. 김미경 여사를 저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철수 후보도 번째로 날립니다. 네,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가 어제 이제 토론회 공식적인 자리에서 네. 김 위원장님의 사모님과 제 아내의 이름이 같은데 혹시 그분과 착각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부인이 상황이잖아는 뉘앙스로 또 번째를 날렸더니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화가 나서 기자들 앞에서 딱 나와서 네. 물어봤어요. 그 얘기를. 네, 그랬더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정신 이상설까지 그 주먹이 펑 날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당내에서는 굉장히 와글와글 한 거죠. 오늘 네. 단일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 말 때문에 못한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기존에 김종인 위원장한테 가지고 있던 어떤 불만의 마음을 여기에 담아가지고 네. 사퇴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두 분의 감정 싸움이 대단합니다. 갑자기 가족 문제, 두 김미경 여사가 지금 동명이인인데요. 네네. 네, 굉장히 또 스토리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주 격해졌어요. 거칠어졌어요. 네. 두 분이 화났어요. 네, 오늘 김종인 위원장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짜요? 네, 아침에는 정말 그렇게 화가 나셨던 상태였고요. 화가 나서 와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딱 던지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기자들 질문에 원래 그래도 열심히 답변을 해주셨던 편인데 오늘은 답변을 많이 안 하셨어요. 딱 그 한마디 했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좀 서로 심기가 불편해진 상황에서 단일화를 해본들 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또 걱정이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주말 동안 좀 야 조금 좀 냉각기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성빈님께서 그렇죠. 아무리 미워도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LH 의혹, LCT 의혹. 네. 요 여야의 공방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아, 지금 여당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굉장히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도 뭐 오세훈 후보의 그 땅 투기 의혹, 또 박형준 후보는 LCT에 이제 투자한 게 있죠. 네? 그 의혹까지 함께 집중을 하면서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뭐 서울시장직을 도박판 판돈처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오세훈 후보한테 보인다 이러면서 10년 전 행위에 대해서 뭘 반성했는지 말하라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민주당 내에서는 뭐 LCT 특검까지 같이 해야 된다. 재보궐선거 후보 전수조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오세훈 후보의 그 반박이 수긍 가능한데 왜 자꾸 이제 이걸 걸고 넘어지느냐. 10년 전에 이미 끝난 사안이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네. 오세훈 후보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것을 반박을 하다 보니까 말이 몇 번 꼬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계속 공세를 펴고 있는 거죠. 네. 박형준 의원의 LCT 투자 의혹이라고 봅니까? 저기는 저기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그 박형준 후보가 그 결혼을 재혼한 상태에서 자녀가 사신 거고 이제 박형준 후보도 LCT에 사고 이제 한 가족에서 두 채를 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투자지 투기는 아니다. 네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LH 특검은 이제 양쪽이 합의를 한 상황인데 LCT 특검은 원래 이제 합의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같이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전수조사,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까지 하긴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안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지금 계속 조금 지지부진하죠? 네, 맞습니다.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특검의 수사 범위를 MB 정부 때까지 늘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나왔는데 야권에서 이걸 또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여기 이 특검의 그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좀 옥신각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그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나요, 기자들? 아, 네, 그렇죠. 이제 박영선 후보가 단일화에 어제 이제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사실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던 덕분인지 네. 그 얘기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네. 그렇죠? 네. 지금
안철수 후보는 요새 근황이 어떻습니까? 오늘은 공식적인 자리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 답답하다, 단일화 여러분, 시민 여러분 죄송하다, 단일화 꼭 이루겠다 이런 메시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래 선거철에는 후보들 일정이 쭉 나오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후보를 막하는 기자들이 생기고 그래서 따라다니는데 오세훈, 안철수 후보, 그다음에 박형준, 김영춘 후보, 박영순 후보까지 그런 이렇게 움직임이 보이지 그 안철수 후보는 아직 오늘은 안 움직였다고요? 네, 오늘은 아예 공식 행사가 없었고요. 당에서 원래 오늘 회의를 하는 날이었는데 그 회의도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했어요? 네, 뭐 마크맨이라고 하죠. 기자들이 네. 이제 후보들을 따라다니게 될 텐데 단일화가 된 뒤에 약간 좀 이렇게 진영이 갖춰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궁금합니다. 네. 참 궁금합니다. 주말 사이에 또 어떤 뉴스가 있을지. 20일이면 아우 선거는 몰라요. 20일이나 그렇죠. 남았다.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거 치르는 사람들 20일이나 남았다고. 네. 선거에 이게 그 파도가 한 10번은 더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잘 들여다보자고요. 네. 단일화 시점도 아직 몇 번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도 네. 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주일이 더 걸릴 것 같습니까? 다음 주 주말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곽이. 아, 네. 윤곽이요. 네. 네. 아무튼 좀 갈 것 같습니다. 단일화를 네. 둘러싼 두 그 후보 간의 공방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333님께서 화장실 가기 전과 후 변화 없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치인, 이런 시장 후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2468님께서는 시장의 권력을 국민의 삶과 질이 나아지도록 권력을 남용해 주세요. 국민의 삶과 질이 나아지도록 말이죠. 국민의 삶이 아픔과 기쁨을 진심으로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지도자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발 좀 그래 주십시오. 교통정보 알아보고 갈게요.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정체 길고요. 돌발 구간에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용비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 주변이 혼잡하고요. 반대 의정부 쪽 성도분기점부터 상계교까지 쭉 막힙니다. 한강을 따라서는 강 서쪽 이동하는 교통량 크게 늘어있는 데다 사고 여파도 받고 있습니다. 일산 쪽 강변북로 반포대교 부근으로 추돌사고 있었기 때문에 뒤로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내내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같은 방향 성수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로도 50분이 넘게 예상되는데요. 이 사이 동작대교 부근 4차로도 추돌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 중동부근 1차로에 서 있던 사고 차량 정리됐지만 뒤로 일산 부근부터 송내까지 10km 내내 어렵고요. 판교에서 구리 쪽 성남 요금소 부근과 갓길에서 고장난 차 처리 중인 송파부터 서하남 쪽으로 더 가서 광암터널부터 토평까지는 10km 구간 정체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할 때 네, 휴식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달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월간 책의 맛. 김갑수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선태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월입니다. 봄은 오고요. 바람은 불고요. 그런데요, 뉴스를 보면 답답합니다. 요즘은 선생님들은 어떤 뉴스, 어떤 소식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까? 아, 저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는 스마트폰에서 포털을 다 지웠어요. 스마트폰에서요? 네. 그게 가능합니까? 지웠습니다. 뉴스 안 보려고. 힘들어요. 그래서 구글만, 크롬만 띄워놓고. 검색만 네. 하겠다? 네. 텔레비전 뉴스를 최근에 본 적이 서너 달 된 것 같습니다. 네. 뉴스를 안 보니까 평화로워요. 그런 것도 있어요. 진짜. 저는 미얀마. 아, 그리고 찬찬 씨. 통해서 봤죠. 국내에서 이제 미얀마의 그 고통을 호소하는 맨 앞에 있는 분일 텐데 찬찬 씨를 월요일 날 볼 일이 있었어요.
우리 그 지나간 우리 역사에 지금 이 뭐 거울 같은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야,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그러게요. 오늘 사실은 미얀마 사태와 관련한 책을 골라볼까 했었는데 구하기가 어려워요. 해서 다음 달에 이 좋은 책 골라서 미얀마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광주하고 너무 닮아 있어가지고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그 제가 한국어 교육과 조금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미얀마에 세종학당이 있거든요. 네. 한국 교육을 하는 그 세종학당 학생들이 한국 대사관에서 호소하는 장면을 봤어요. 네. 유튜브에서. 네. 아니 근데 국내 체류하는 미얀마 사람이 2만 5천 명이나 돼요. 네, 꽤 많다. 저 그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그 전에 더 많았죠. 네. 그 전에 더 많았고요. 그리고 또 한국하고 또 산업적으로 이해관계가 커서요. 한국 그 원양어선 그다음에 대형 선박에 타는 대부분의 선원이 미얀마 미얀마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튼 많이 안타깝고요. 걱정입니다. 아무튼 미얀마의 평화를 빕니다. 울라울라님께서 선생님들 오셨네요. 차렷 경례. 자, 존경의 마음으로 월간 책의 맛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책은 정선태 교수님이 추천했습니다. 오노레 드 발자크의 공무원 생리학입니다. 네, 공무원 얘기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이유가 뭘까요? 네, 먼저 우리 학생들, 우리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들 로망이 공무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도 있고 또 요즘 이런저런 얘기도 있고. LH 공사 때문에 아마 그러셨을 텐데 네. 그 지금 어떻게 공무원이 이럴 수 있냐고 이제 깜짝 놀라고 분개하는 게 저는 참 반가웠어요. 네. 왜냐하면 정말 공직자 공무원 사회의 부패 비리 뭐 심지어 거기에 이제 권력형 구조 부패까지 너무 많이 보다가 이제는 정말 어쩌다 한번 터지니까 이 공조직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감시하고 좀 혼내야지 하는 그렇죠. 경각심이 생긴 거죠. 그래야 또 깨끗해지고 그래야 바른 길로 네. 갑니다. 그런데 19세기 네. 19세기 그것도 초 아닙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1800년대 초반이에요. 중반이 4-5년 요 무렵입니다. 그러면 중반이네요. 네. 중반에 프랑스 사회에 퍼진 공무원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공무원 생리학이라는 제목부터 흥미로운데요. 이거 소설도 아니고 네. 이 르포르타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요즘 말로 듣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자면 탐사보도 네.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생리학 시리즈가 유행했었는데 네. 오늘의 발제품 두 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자 생리학. 기자 생리학과 네, 공무원 생리학. 네, 공무원 생리학이 있는데 공무원들을 쭉 나누면서 논문처럼 썼는데 이 풍자와 해학이 대단합니다. 아무튼 LH 직원들이 정확히 공무원은 아닙니다. 준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네, 네. 공사의 직원이라는 점에서 공무원의 준하는 직업윤리를 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네, 그... 이 발자크는 잘 아시다시피 고리오 영감, 뭐 골짜기 백합하는 등 인간 희극 그 시리즈로 아주 유명한 소설가죠. 네. 소설가가 냉철한 눈으로 프랑스, 특히 파리, 이 7월 왕정에서 이 48년 2월 혁명에 이르는 시기에 공무원상을 해부하고 있는데 지금 읽어도 20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200년 가까이 됐죠. 네. 어떻게 이렇게 공무원들은 변함이 없을까? 그러니까요. 네. 동서양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무원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딱 그 한마디 하고 우리 김 선생님께 넘기겠습니다만은 공무원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맨 앞부분에서 살기 위해 봉급이 필요한 자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떠날 자유가 없는 자 쓸데없이 서류를 뒤적이는 것 외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자 얘기합니다. 너무하잖아요. 근데 여러 그 공직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뭐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예. 이 발자크가 당시 프랑스 파리에 특히 프랑스 전역에 부패한 공직사의 관료사를 비판하기 위한 문학적 언어로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약간 해학. 아니 예, 어느 사회나 근데 공무원은 약간 좀 매맞는 입장에 서는 건 맞아요. 네. 세금으로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우리 경우는 이제 정치인을 주로 두들기지. 그리고 또 한국은 특이하게 공직자, 공무원들이 이제는 이 선망이 되는 직업. 직업이 불안정해지니까 이렇게 연금 받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네. 발작 소개는 지나간 건가요?
아니요, 너무 새삼스러운가? 아니, 편안하세요. 하고 네. 하자고요. 그러니까 그 발자크 작품을 읽는 시절이 아니어서 네. 좀 새삼스러워서 뭐 대문호인 건 아닌데 한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해 두면 좋은데 이 세상 모든 커피 얘기의 원조 같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는 커피를 많이 마시는 왕이어서 커피 얘기할 때는 하여튼 발작이 무조건 나온다는 거. 예. 베토벤하고 발작인데 또 하나 이 세상에 연애론이라는 논이 존재할 때 항상 그 원조가 발작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연애를 굉장히 못한 사람이 한 적은 있는데 뭘 제대로 한 게 아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품을 쓰는 거죠. 근데 연애론에 대가고 저도 저 대학생 시절에 발작의 뭐 사라진 환상 뭐 하여튼 연애론 소설들을 꽤 읽었는데 그런 거. 또 하나는 어마어마한 작품량을 남겼어요.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이 모든 게 빚에 쪼들려서 빚을 갚으려고 죽자고 매일 쓴 거예요. 그 출판사 차렸는데 망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빚이 많아갖고. 그 발자크는 생애적인 사실과 더불어서 우리한테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좋아할 사람이에요. 네. 근데 작품도 그래요. 근데 오늘 정선태 선생이 선택한 거는 주인공이 있거나 줄거리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공무원이 어떤 존재인지를 쭉 얘기한 건데 공무원은 자기가 생각하는 공무원을 네. 약간 조금 비틀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조롱하고 네, 이제 뒤집은 건데 우리 몇십 년 전에 군인들 사회에서 되게 싫어하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래요. 저기 사람하고 개하고 군인 간다. 네. 이 분류를 그렇게 해요. 네. 근데 여기서 그 이 피지올로지라고 이 책의 제목이 된 이 공무원 생리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관점이에요. 네. 인간의 종류가 있는데 뭐 황인종, 백인종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종이 있다는 거지. 네. 그리고 그 종의 속성을 아주 그 과학 논문처럼 논문식으로 근데 그 웃긴 거죠. 네. 웃기게 탐색해 들어갔는데 이제 가장 놀라는 부분은 200년 전 프랑스 그러니까 절대왕정이 붕괴되고 시민혁명에 의해서 공화정이 들어섰다가 다시 거꾸로 이제 이 왕정복과 이루어지는 시기에 이 궁정이나 의회나 이런 데서 근무하던 사람들의 행태가 2020년대 한국과 너무 비슷해갖고 네. 예,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읽게 된다는 거죠. 스타우르님께서 정말 열심히 혼신을 다하는 공무원들 많아요 얘기합니다. 압니다. 저 전제로 공무원들 정말 그 박봉에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발자크는 이런 분들 말고 공무원은 일단은 감시해야 되는 존재야 이런 전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수님, 네 앞에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은 뭐 잘못 그러니까 국가의 돈이 유출돼도 별 잘못이 아니고요 상관없다 얘기를 해요. 네. 이 책에 따르면은. 아무리 많은 유출이 생겨도 공무원과 상관없는 일이고 이건 늘 정치인의 잘못으로 돌린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뭐 대다수가 올바르고 올곧게 일하시겠지만은 이 발자크의 눈에는 자신의 안전망 속에 여기 사무실에 서식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서식. 네. 서식하면서 어떤 잘못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재밌는 표현들이 너무 많은데 네. 출근해서 그 무엇도 안 해도 월급은 나온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온갖 이 사치를 부리면서도 절대 자기 월급은 먹지 않는 네. 동물이 공무원이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LH 네, 직원 중에 몇몇은 저랬죠. 그리고 공무원은 특별히 창조적으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있는 건물을 하염없이 부수고 하염없이 새로 지어 올리는 걸 업무로 한다는 거예요. 보드블럭 깼다가 다시 깔고 그런 걸 말하는 네. 거죠? 그 저 어릴 때 집안 어르신이 네. 옛날에는 공무원이 하는 일이란 걸 글씨를 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하, 행정 업무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네. 글씨 잘 써야 공무원이라도 해먹는다 이렇게 네. 어른들이 얘기했잖아요. 그 서류를 만드는 일을 공무원의 고유 업무로 생각했을 때 시절 얘기인데 네. 뭐 집안 어르신이 할 거 없어서 아버지가 한 얘기인데 네. 야, 공무원들은 하루에 10글자 이상 쓰면 억울해서 잠을 못 잔단다. 그렇게 일 안 한다는 얘기인데 실제 그렇게 하겠는가만 그렇게 공무원의 속성은 사회적 감시가 강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월급이 나오는 그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데 공무원 없이는 세상이 돌아갈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200년 전에도 똑같은 탄식을 하고 있고 네. 이번 LH 사건 걸려보니까 야 틈만 주면 내부 정보 빼돌려서
뭐 이익 챙겨 먹을 짓을 하는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가 발자크의 문장으로 들어가면 이게 되게 웃깁니다. 이렇게 무슨 과학 문장 비슷하게 가는데 공무원 비꼬는 거예요. 네. 네, 나중에 좀 읽어주세요. 네, 공문. 예, 이를테면 이런 거죠. 네, 예. 문장 소개해 주십시오. 네, 관료주의의 중추잖아요. 공무원이. 네. 예. 우리 발자크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분명 관료주의에는 잘못이 있다. 느려 터졌고 무례하다. 참신한 기획을 방해하고 진보를 더디게 한다. 하지만 프랑스 관공서는 놀라우리만치 쓸모가 있다. 모든 종이 업체를 먹고 살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게 발자크식의 한 문장 안에 한 단락 안에 있는 반전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예찬 또 한 페이지가 계속되는데 프랑스 공무원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막 묘사해.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네. 프랑스 공무원은요 진짜 제가 저기 프랑스 특파원 특파원을 가려고 그 행정관서에서 기다려서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기다려가지고 접수하는데도 그렇게 힘들어요. 접수를 했는데 오늘은 A, B, C, D 이렇게 서류를 가져오래요. 근데 D가 부족해서 D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번에 갔을 때는 A, B, C로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책에도 없고요. 줏대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좌우합니다. 그런 게 많은데 이 부분을 또 발자크가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무원들은 정말 기민 하죠. 행정 절차 같은 게 빠르고 정확하고 친절하고 그런데 사실 정반대로 보면 됩니다. 네, 이 영국이나 프랑스 공무원들 공직사회는 심각하죠. 예를 들면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같은 거 보십시오. 네. 그리고 프랑스 영화 자기 앞에 생 같은 거 보면은 그 찾아가서 관공서에 찾아가서 어떤 꼴을 당하는지 그 얘기가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네. 그 어둠침침한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마치 자신이 이렇게 배제당한 듯한 그런 느낌들을 잘 전달하고 있는데 아마 한국 공무원 사이는 안 그러겠죠? 근데 그 제가 무슨 공무원의 유감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게 공무원에 대한 전통의식이 어떠냐면 조선시대까지는 이 백성들 잡아다가 족치는 그러니까 이 뭐죠? 권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식이 없어요. 그리고 근대적 행정이 처음 시작된 게 이제 이 일제 강점기 때인데 네. 그때는 더했죠. 착취의 존재였어요. 네. 그러니까 착취하는 기관들을 도와주는 기관으로서 총독부 산하 그 기관들이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해방 후에는 이게 또 군대가 행정을 담당하면서 군사 문화의 전위대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공무원의 역사가 굉장히 이 부정적인 역사가 많습니다. 근데 한 90년대 접어들면서부터 이제 행정개혁,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 뭐죠? 디지털 행정, 전자정부, 네, 네. 이 과정 동안에 몇 가지가 맞물렸어요. 뭐냐면 사회의 엘리트들이 공무원을 지망한 거야. 네. 지금 공무원 젊은 사람들은요, 스펙이며 네. 이 배경이 굉장한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아, 그러면 공부 잘하는 분들이 네. 또 성실한 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 다 공무원 하겠다고 하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네. 딴 나라는 안 그래요. 오철님께서 양재일동 네. 주민인데요. 저희 주민센터 주민들은 그런 공무원들에서 제외 시켜주십시오. 정말 모범되는 공무원. 양재일동 주민센터 화이팅 얘기합니다. 56489님 저희 아들 5급 공무원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합니다. 12시 퇴근이 일찍 오는 겁니다. 새벽 지금, 2시 퇴근 다반사예요. 지금 청취자들이 지금 막 올려주는 네, 거 아니에요. 제 자식은 너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라니까요. 억울해서 지금 보냈습니다. 근데 책으로 또 들어가 네, 책에서 보시면은 금방 청취자분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네. 이 발자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공무원은 사무실에 9시에는 출근하지만 대화하고 설명하고 토론하고 깃털 펜 다듬고 밀통하다 보면 벌써 오후 4시 반이다. 노동시간 가운데 50%는 이렇게 날아간다. 20만을 지불하면 되는 일에 1천만을 지불하는 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이런 곡 프랑스에 네, 200년 프랑스 전에. 얘기입니다. 네. 아니, 근데 공무원 조직은 속성상 권력사회이기 때문에 이 발작도 지적했고 지금도 그런데 한국은 더 심한 게 뭐냐면 말단만 일합니다. 네. 조금만 상급자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 지휘 감독이라는 이름 하에 거의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전환돼. 이거는 공무원 조직뿐이 아니라 많은 조직이 한국은 그렇게 돌아갔는데 제일 심한 데라는 거죠. 네. 저는요, 공무원들 만날 때마다 막 속이 터질 것 같은 게
그렇게 전화를 돌려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옆에 부서로 가세요. 담당자 바꿔드린다고 네. 그러고 또 돌고 돌 뺑뺑이 돌리는 옆에 거예요. 부서로 갔습니다. 그런데 네. 아, 저희 뭐 업무가 아니고 다른 데로 가랍니다. 그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 하루가 가였어요. 그런데 네. 발자크도 발자크지만 사실 관료사의 이 공무원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많은 문학 작품에서 이 풍자의 대상이긴 해요. 특히, 네. 특히 러시아 문학에서 그렇기도 하죠. 여기서도 그런 뭐랄까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는데 여기 분류를 쭉 합니다. 뭐 지방 공무원, 뭐 파리 뭐 중앙 공무원, 또 국장, 실장 좀 얘기하는데 공무원 사회의 그 관성이랄까 타성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무실에서 국장은 국장이라는 자리 있잖아요. 네. 요즘 국장 얘기 오가던데 국장은 개 아니면 착한 아이 중 하나랍니다. 두 성격밖에 없대요. 네. 그러면서 하는 설명하는 게 개는 거칠고 깐깐하고 귀찮게 굴고 예민한 자들이다. 이들 중에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많다. 네. 어디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면 직원들에게 화풀이 한다. 네. 이게 개형 국장이고요. 네. 이 착한 아이형 국장은 이렇습니다. 조용하고 온순하고 너그럽되 누구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 이런 종류 국장은 성적인 매력도 풍기는데 여자들에게만큼 아주 사랑스럽게 군다. 이들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시키는가 하면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똑똑히 보여주듯 질책하기도 한다. 이게 바로 생리학적인 보고서 형식이에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뭐 시간이 마무리되어가는 것 같아서 이제 의견을 좀 얘기하면요. 발작이 이 공무원 생리학이라는 제목에 공무원을 끝없이 조롱한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시절에 공무원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네. 자유로운 영혼의 작가는 마구 비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한국도 공무원이 참 프랑스랑 200년 프랑스랑 비슷하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사실은 어떠냐 하면 사실은 이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많고 여러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 의견을 하나 보탤 게 있어요. 한국은 선진국 진입기예요. 예. 그러면 선진국은 뭐냐면 처음 하는 일을 하는 나라거든요. 네. 후진국은 전례가 있는 선진국의 일을 따라서 쫓아가는 나라고요. 네.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가장 문제는 뭐냐면 사고가 안 나고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최대 관심사인 거예요. 독지부동. 예. 네. 그러면 어떠한 일도 이렇게 이 도전적으로 일을 못 하는 거거든요. 뭐 스마트 시티 만든다고 그래서 자율주행 시범 구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불완전하니까 최대한 줄여놔서 전장 산업에 발전을 못 해요. 네. 이게 왜 그러느냐? 공무원들이 규제를 다 묶어놨어요. 왜 묶었냐? 사고가 나면 혹시라도 나면 내가 문책당하면 나 밥줄 끊어진다. 그것도 좋은 좀 선의를 좀 본 거고요. 어떤 거는 재벌, 어떤 특정 부분의 이익 집단하고 손을 잡고 안 풀어주는 것도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공무원 직무 감사에 대해서 언론이 너무 고지식하게 나가지 말고 국민 여론도 좀 달라져야 된다. 예. 공무원이 의욕을 갖고 무언가 일을 집행을 했는데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예. 그게 사리사욕 때문이 아니라 그럼요. 예, 도전의식과 모험으로 이렇게 행정개혁을 해야 되겠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네.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무조건 자르면 일단 해결처럼 본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 핵심이 되는 관료 사회에서 공무원의 그 심성이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모험적이지 않고서는 새로운 흐름을 주도해 갈 수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굉장한 노력과 굉장한 그렇죠.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죠. 늘 공무원을 안정적인 직장 정도로 사고하는 것도 조금은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란별님께서는 옛날 공무원들은 많이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변했어요. 지금 열심히들 잘합니다 얘기합니다. 7821님도 제가 인천 출입국관리소 자주 가는데요. 아주 친절하고 빨리 처리해 주면 한국 공무원들 능력 있고 이거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좋은 나라죠.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 그런데 몇몇이 문제죠. 그렇죠. 몇몇이 문제죠. 6025님께서 저희 부부는요 공무원 되려고 모든 걸 바쳐서 합격했습니다. 네. 이제는 도로 저희 삶 찾고 싶어집니다. 네. 사람 마음이 참 그렇죠. 얘기하면. 여기 우리 발자크를 이렇게 얘기해요. 공무원 얘기 쭉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제발 이런 원색적이고 처절하며 잔인한 말은 하지 마시길. 어떤 말이냐면 네. 우리 아이는 공무원이 될 거야. 그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200년 전에 발자크 선생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식더러 공무원 되라고 하는 말이 가장 처절한 잔인한 얘기라는 게 저도 입으로 갖고 있는데 웃었어요 많이. 네. 근데 그때도 그랬나 봐요. 아 나도 안다. 지금 이 시대에 행정직만큼 선망하는 게 없다는 것을. 자, 근데 강남에서
사교육 시킬 때 이과는 의대, 문과는 다 고위공직자 시키려고 하거든요. 지금은 아예 뭐 경찰 공무원, 어떤 공무원을 찍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200년 전에 발자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데요. 발자크 저기 김갑수 선생님, 네. 송병찬님이라고 애청자님입니다. 예. 이런 의견 주셨어요. 예. 정치 사회적인 문제도 방송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항상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역주행을 문화사회적으로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건지 그런 시간도 좀 만들어 주세요. 아, 그러네. 아, 저거 관심 많고 아주 자세히 알거든요. 그 네. 내용에 대해서. 네. 진짜 언제 오늘 그거 들읍시다. 제가 아니, 아까 곡을 하나 부탁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 Rain on Me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역주행이지만 롤리는 다음번에 듣는 걸로 하고요. 김갑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아, 정선태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시간이 짧아서 아쉽습니다. 금방 가버렸습니다. 네, 우리 끝나고 회의실에서 책의 맛 2부 하고 가시죠.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김갑수 선생님의 추천곡입니다. 레이디 가가의 Rain on Me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